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 시간에 업로드를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 좀 급한 일이 있어 다녀왔고요. 시내에 다녀오면서 봄옷을 정말 오랜만에 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개나리 색깔, 예, 그런 색깔을 지금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입고 깔맞춤을 하고 이제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월별 운세나 주간 운세가 올라올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 댓글이 아직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우선 제 영상을 보실 때에는 무료 만세력을 꼭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셔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이든 음력이든 설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무료 만세력에서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 태어난 생시 이렇게 기둥이 총 4개가 있을 거예요. 그 기둥 4가지 중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갑부터 개까지, 갑을병자 무기경신 임계까지의 이 글자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자 못 읽겠어요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실 거고 어차피 한자는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글자인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제 운세 영상 타임라인에서 본인 것에 해당하는 그 일간, 그 날짜의 위에 있는 한자에 맞춰서 클릭을 꼭 숫자를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운세를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맞다고 해서 아주 잘 맞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반가운 댓글은 아니고요. 참고만 꼭 부탁드릴게요. 운세는 맹신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로 개인 운이 아닙니다.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창조한 해석법이 아니라 그 동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어디가 출처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학공식처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제가 운세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맞을 순 없잖아요. 똑같은 일간에 따라서 기둥이 벌써 6개나 달라지거든요. 기토만 하더라도 기축, 또 뭐 있어요? 기묘, 또 기사, 6가지 다 있거든요. 기미, 또 기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갑목도 마찬가지죠. 갑인도 있을 것이고 갑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술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일간들은 다 6가지 일주가 있고 일주만으로는 당연히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일주만으로 보느냐? 아니에요. 태어난 달,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에서 쓰셔야 되는 무기가 또 달라지고, 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닥치고, 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실제로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인생이 풀리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원래 사주고, 사주는 원래 8가지를 다 펼쳐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정말 다 잘라내고 그냥 일진 말 그대로 하루의 운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펼쳐드리는 운세 영상은. 아직까지도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띠별 운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같은 운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변수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건 하물며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그 일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입이 아프게 막 얘기해도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실 거고, 계속 이상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맞추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제 영상에 공지대로 따라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취미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영상일 것이고, 너무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피식하고 웃으실 수 있어요. 아, 뭐 저런 걸 방송을 하나, 쟤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수가 아니고요. 저는 사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 매력 때문에 오시는 거지 제가 정말 뭐 잘 풀고 전문가적이고 이런 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일관부터 할 텐데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양력입니다. 예, 월별 운세는 3월달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양력으로 3월 1일 왜 양력이냐? 양력도 아니고 사실 음력도 아니에요. 사주는 여기서 제가 표시한 것은 양력이지만 사주는 무조건 절기로 봅니다. 2월 초에 입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월 5일 이 3월 5일에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묘월이 펼쳐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인월에 해당하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천간글자 갑목이 힘을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3월 5일부터 해서 3월 15일까지 신묘월 속에 있는 천간글자 이 갑목이 힘을 쓰는 구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제를 해서 갑목일관 분들 이제부터 풀어드릴 거예요. 네, 나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갑목 시작해 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그 무료 만세력 어플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올렸던 공지 영상이 있어요. 아마 그 넘어간 지 한참 돼서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 링크를 제가 첫 댓글이며 본문 내용에다가 더보기 눌렀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번 편부터 같이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서 꼭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 영상 보시면 미러링 통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화면으로 어떻게 그 만세력을 설치를 해서 보신다는 걸 깔아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일씩 쪼개어서 자, 저희는 조심할 거 위주로 보는 게 지금 운세 목표잖아요. 참고만 반드시 해주시고 운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고요. 우선 가장 큰 테두리가 3월 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경칩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신묘월이 시작되고 그 앞에는 경인월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갑목이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신묘월 앞에 10일 구간 즉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도 갑목이 이렇게 힘을 써요. 지금 조금 이제 기운이 떨어져서 손이 얼었습니다.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부터 볼까요?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이제 갑목분들에게 첫날부터 무신일이라고 하는 천간에 이 편재가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갑목은요, 가장 왕성할 때가 임묘진 때 가장 왕성해요. 지금 월별로는 가장 왕성할 때죠. 그러면 이제 일진을 보는 거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이때는 왕성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큰 월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바빠지죠. 바빠지는데 자, 월요일부터 편재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여기서 절태양 즉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하시는 그 부분에서 연타로 방향이 바뀝니다. 월요일에 바뀌지 않았다면 화요일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화요일 아침까지예요. 딱 일진이라고 해서 그날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않고
자, 우선 편제잖아요. 그러면 편제면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이세요. 특히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댁 어르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육신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시는 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일들. 내가 벌려놓은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접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존에 했던 일을 접고, 아니면 했던 일을 급하게 마감을 짓고 다른 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일단 이 일을 덮어놓는 거죠. 이 일을 덮어놓고 다른 일로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 정제가 기요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태지환경에 놓이는데 거꾸로 해요. 이제 그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인도 될수 있고 여자친구도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그 육친관계에서는 아버지도 될수 있고 시댁 어르신도 될수 있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려놓은 일들, 또 화요일 같은 경우 약간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고정적으로 해오던 일이에요. 고정적으로 내가 쭉 해왔던 내 어쨌든 학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월화 모두 학업이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해왔던 나의 주 업무, 이 부분들이 변동 변화가 있습니다. 변동 변화가 있고,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일들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방향 전환이 생겨요. 그런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커버해주고, 또그 사람들의 일을 수습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경술일이거든요. 자,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지로 편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하시는 일에서 넘겨받는 일들, 즉 누군가가 해놓았던 일들을 내가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조금만 고쳐서 다시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리모델링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배우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답습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 3월 4일은 정관이 신의 일인데, 자,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정인이, 죄송해요. 편인이죠. 신의 일이니까. 편인. 그렇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해자 쪽부터 이제 갑목이 재기를 꿈꿔요. 자,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목요일에. 자,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들, 이미 결혼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내 토끼 같은 자식들, 이 아이들 자제들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뭐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학업 부분에서 혹은 사업 부분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어떤 실적이 있다거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냥 전체적으로 갑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4일 이날에 실적 괜찮은 일들, 또 자랑할 만한 어떤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주 신나서 일을 하게 되는 날인 거죠. 그러면 3월 5일 드디어 경칩이 들어왔고, 이날 이제 달이 바뀌어요. 신묘월로 바뀌는데 임자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임자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12운성적으로는 저희가 목욕지에 갑목일간분들이 놓인 날이거든요. 하시는 일에서 문서, 또 살펴봐야 하는 어떤 이메일, 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전화통화, 그리고 계약건들, 구매건들,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금요일은, 그러니까 긴장감 없이 일하시면 안 되고, 뭔가 알고 있었고 늘 하던 대로 했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이날 놓친 게 이날 터지진 않고 그 다음 주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좀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예, 그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잘하시면 이제 괜찮죠. 우리 오늘 보는 방향이 이런 거니까. 그러면 3월 6일이 개축일인데, 자,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12운 성지인 환경지로는 이 축일이 관대지예요. 그러면 갑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금요일 날좀 꼼꼼하게 일하시라고 이제 의견을 보탰잖아요. 근데 토요일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 자체가 아집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저 축이라는 것이 해, 자로 이어져서 축에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날 이제 그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특히 요즘은 이제 집에서 거의 활동들 하시니까 메신저 대화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단톡방 같은 거, 특히 예를 들어서. 가장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단톡방 같은 거. 좀 스트레스 심하시죠? 이런 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단톡방에서 그냥 넘어가도 될일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랑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내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관대라고 하는 게, 아직 터트려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터트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인내하시는 것이 좋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뜸을 들이고 한 템포 늦춰서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냈는데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지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3월 7일 마지막 운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역시 지지에도 비견이 들어왔고요. 임묘진 때 왕성해진다고 했으니까 12운성적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내 주변 사람들, 나 자신,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일요일에도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일요일 오늘 보내시는 거고, 이때 이 날에는 되도록이면은 내 것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약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나쁜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 집착, 내 거, 내 거라는 걸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눠서도 되는 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내 사람, 내 것, 여기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키지 않은 거는 하지 마시고, 저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묘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현재 인에서 묘월로 또 들어가신 데다가 임묘진으로 가시게 되는 일진에는 그 기운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확장이 되는 양운동의 형태고, 이걸 일진으로 보게 됐을 때는 그냥 내 거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 부터 계속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 봤을 때는 좀뭐 귀찮은 일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화요일 날 어떤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사건은 없어요. 그대로 무던하게 네, 흘러가시면 되고,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운세 지금 봐드렸는데, 예민해지시거나 막 바쁜 와중에도 신경 긁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아주 나쁜 일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셔서 오늘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늘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그만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을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에 경칩이 있어요. 이제 절기로 보는 거다 보니까 경칩이 입춘 다음에 오는 절기고요. 그다음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겁니다. 여기가 2월달, 여기가 3월달, 여기가 4월달 이렇게 양력 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앞에까지가 경인월이었고요. 그리고 갑목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도 갑목이 힘을 쓰는데요. 이제 4월 4일까지 이제 창명이 들어오잖아요. 신묘월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월 운세 영상은 제가 또 카드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3월 월별 운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더 보죠. 3월 1일입니다. 무신일, 월요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제가 들어온 날이에요. 천간에 무신일이라서. 그리고 관성,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을목분들은요, 여기 제가 조그맣게 적을게요. 갑목은 해자축의 해에서 장생을 해서 여름인 사오미의 오에서 죽어요. 그러면 을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오에서 생을 하고 해에서 죽거든요.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을목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해가 있잖아요. 이 해가 이제 사지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오가 이제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이 신유수레로 흘러가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태지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지니까. 그러니까 태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태절 묘사 이렇게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정제가 들어온 데다가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이 무토 기토가 들어온 월화잖아요. 을목분들께는 월요일에 기쁜 일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표정 연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일. 어떤 기쁜 일일까요? 정제와 관련된 기쁜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내 아버지의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뭐 병환 때문에 힘드셨는데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어떤 개인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활동이 그동안 어떤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국소적인 위치에 놓여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월요일부터 아주 기쁜 소식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또 아니면 회사에서 하시는 일을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태지다 보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 기쁜 일들이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 자, 3월 2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입니다.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그 우리 12운상적인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이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드디어 원했던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조금 이제 디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으로 갑자기 점프가 될 수도 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부서로 갑자기 발령이 난다거나. 근데 좋은 분들은 평소 내가 원했던 것, 즉 내 것이 아닌 건데 갑자기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배당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운 자체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옆자리 선배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조퇴를 해버렸어요. 화요일 아침부터. 나한테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혹은 좋은 일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절이니까 방향 바꾸는 거 맞거든요. 유가. 회계부서 분도 아닌데 갑자기 은행 갈 일이 생겼네요. 예, 그것도 심부름으로. 그냥 단순한 일이긴 한데, 또 편제. 이 편제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을목분들께는 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무토기토가 방해작용을 해서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분들은 나쁜 거 제가 언급드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정말 좋았던 분들은 월요일에 기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업무가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윗상사. 윗상사가 교체가 되거나 떠나서 다른 분이 대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죠. 여기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 이 술에서 임묘지 환경이 되어 을목분들에게 하시는 일에서 보류, 정체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고, 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빨리 출고가 안 내려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 타 팀의 결정을 기다려야 될 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다려야 되고 보류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수요일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인데 신의 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에너지가 죽는 자리라서 아까 미리 사지 환경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편관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진으로 봤을 때 나를 괴롭혔던 어떤 방해 요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제거가 되는 일이 생겨요. 나를 방해하는 인자가 제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악플러가 계속 괴롭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에 대한 마음 방향을 바꿔서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목요일에. 아니면 직장 상사 중에서 정말 성격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서 업무하고 상관없이 본인을 계속 일부러 괴롭혀요. 일부러. 뭐 직장 상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보다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윗사람. 나보다 연장자. 근데 그동안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계속 괴롭혀왔던 분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여요. 목요일날 출근했는데. 이분 어디 가셨지? 다른 데로 가셨대요. 퇴사하셨대요. 그렇게도 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경칩이 들어왔습니다. 임자일이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이제 이날은 경칩이면서 달도 바뀌었지만 병지 환경이 놓여요. 문서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에는 내가 무리를 해서 조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날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원래 보수만큼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긴 한데 혹사에 가까운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꺼이,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아주 기분 좋게 신나서 일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좋은 거예요. 금요일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상황에 푹 빠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개축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이날 이제 이때가 비로소 이제 을목분들께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아까 제가 상사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인맥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와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나를 쉽게 해주게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상황 자체가 고민하시던 일이 있다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정말 비싼 도자기를 깼어요.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에 그거보다 더 괜찮은 비싼 도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일이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3월 7일 보겠습니다. 갑인 일이고요. 목이 들어왔죠. 여기서 목이 바로 겁재입니다. 천간지지로 겁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재왕지 환경에 을목분들이 놓입니다. 이날은 고집이 좀 있는 분들은 주변분하고 마찰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3월 7일은 가급적이면요. 되도록이면 혼자 계신 게 좋고, 단체로 어디에 가시게 될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조심하지 않으면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뭔가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음목분들은 운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어요. 그냥 말조심을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충언을 하거나 나는 제대로 내 상황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거나 내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일 뿐인데, 정말 문제없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처럼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날 을목분들은. 그래서 그게 상황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팩트만 따지면 사실 그게 별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인들 같은 관계에서는 보통 저희가 메신저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이 터져요. 딱딱하게 글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이 3월 7일에는 메신저, 특히 메신저, 그다음에 그 인터넷상의 어떤 대화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카페 활동하시잖아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주중보다는 주말이 조금 버라이어티 하죠. 그래서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인의 누르기와에 대해서 좋게 좋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돌려보시고 그 무료 만세력 어플에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병화예요. 병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오행을 붙여서 병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시고, 이게 오른쪽에 제가 띄워놨죠. 사주는 양력 음력도 아니고 절기로 본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경칩이 있다는 거 꼭 봐주세요. 동그라미 좀 찌그러졌네요. 죄송합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어요. 봄이 돼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경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청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월 달에 들어오는 절기고, 양력으로. 그리고 경칩은 3월 달에 들어오는, 이 3월 5일, 항상 월초에 들어와요. 청명은 이제 4월 달에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계속 봄이 들어오면서 절기도 바뀌는 거예요. 바로 입춘 다음으로는 경칩이죠. 이제 묘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묘월은 신묘월이에요. 자, 날짜를 이렇게 또 세 개씩 묶을 수가 있고요. 현재 3월 5일부터도 그 전에도 인월에서, 경인월에서 간목이 힘을 쓰고 있지만 3월 5일부터도 당분간 10일 동안 간목이 계속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양운동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바로 병화도 양의 운동을 하는 일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세분화되자면 남성분들은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여러 모양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음운동은 계속 이제 소멸이 되어 갈 거예요. 네, 물러가는 게 이제 진월이 끝나면서 물러가는 부분이거든요. 봄이 끝나면서 제가 기노 뽑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뭐고 음이 뭐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춥고 제가 으슬으슬한 것이 음이고 따뜻해지는 게 양이에요. 그럼 볼게요. 이제 무신일입니다. 무신일. 무신일이에요.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짜죠.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원숭이 글자가 들어와 있네요. 편재입니다. 이 병화는요, 여름인 4, 5 밑에 원래 가장 왕성해요. 병화 자체가.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조정 좀 할게요. 마이크가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정 좀 했습니다. 자, 병화 입장에서 병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2원성적인 환경 이름이고요. 생극자랑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일진만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일진만. 자, 식신이 들어온 날이잖아요. 예, 이날은 좀 에너지 자체가 좀 처질 수가 있고, 그런데 지지에서 이제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재료를 막 흐트러 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수납, 요즘 그 수납 용기, 뭐 어떤 냉장고 정리 이런 것도 꽤 유행이잖아요. 하기 위해서 주방에 있는 짐들을 싹 꺼내 놓는다거나, 아니면 밀려있던 업무들 한 3년치 5년치 일들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정리정돈을 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밀려있던 것들을 이제 봄청소하듯이 정리정돈 하시는 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직장에 나갔을 때, 특히 여성분들, 내 아이, 내 자식, 좀 아프대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이나, 뭔가 이제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또 2일이죠. 이날은 3월 2일이고, 기요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기요일은. 그리고 유는 이제 병화 입장에서 해하고 유가 천일기니까 또 이번 주에 병화분들도 기일이 이틀이나 또 깔려 있네요. 자, 유는 무엇입니까?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에너지 12운성 환경지 이름은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병화분들은 이날 좀 나긋나긋할 수 있어요. 병화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막 자기 감정을 감춘다거나 그런 분들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양이니까요. 양운동을 하시는 일간이다 보니까 성격하고는 다르게 어디가 더 티가 좀 많이 나요. 실제로.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또 일러드려야 되겠죠. 운세 방송이다 보니까 3월 1일하고 3월 2일에는요. 웬만하면 사고 싶었던 어떤 구매권 있잖아요. 구매권들은 무조건 좀 보류하시는 게 좋으세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수목금 이렇게 좀 뒤에 결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화 같은 경우는 무토, 기토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 물건 무조건 여기서는 최저가일 거야. 아니면 구매 후기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내 판단이 옳아. 왠지 이 물건을 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클릭클릭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보류하셨다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날 결제를 하셨는데, 교환도 잘안 되고, 실제 왔을 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 부분에도 불찰이 있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월 1일과 2일 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3월 2일 자체에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날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 이제 정제가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좀 다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의 입에서 어떤 나를 실망시켜주는 말이 나와서 좀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 계신 분들,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어져서 실컷 했는데 정말 몇 개월 정도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 혹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현장에서 실컷 일을 하려고 한 이틀 동안 짐도 싸고 다 이제 출장 준비를 마쳤는데 이날 화요일날 출장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3월 3일 경술일이죠. 자, 이날은 또 이렇게 연달아 또 재성이 또 들어오네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이 이제 놓이는 날이거든요. 자, 활동성이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방해를 좀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방해들 같은 경우는 기계가 고장 난다거나 원인을 알수 없는 전산 오류. 다른 사람 컴퓨터는 괜찮은데 내가 앉아있는 라인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PC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인 파악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업무 시작하려고 보니까 퇴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자, 신유술로 이제 금융동을 계속했죠. 그래서 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3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3월 4일 보겠습니다. 신해일이고,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성이 편관으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 환경으로는 절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또 병화일관 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경우에 부인의 그 관계에서 부인과 연락이 잠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3일 정도 어디 워크숍을 간다고 하셨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 이 3월 4일에 펼쳐질 수 있어요. 금, 토, 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남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일반 병화분들 쭉 그냥 통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되고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들어온 날이에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3월 5일 드디어 경칩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묘월이 시작이 되죠. 임자일이 들어왔고 정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해자축에서 병화분들의 빛이 이제 소멸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편관이 들어왔고 우리가 12연성적인 환경에서 태지 환경에 놓였다고 그랬는데 이날은 그렇죠. 주중에서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해의 속성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이제 태지 환경에 이 부분에서 귀찮은 일들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금요일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가 옷걸이 같이 이렇게 싹 하고 끄집어 올리는 글자이기도 하고 이미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속도가 좀 큰 물이에요. 훅 하고 들어오는 거죠. 훅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물이다 보니까 일진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무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화분들에게 그냥 떠넘기는 식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사에서는 좋은 일들이 또 있어요.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은 딱 어떤 문서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연락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장이 될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제품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이제 그 매출 수치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관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요. 자, 여기서는 또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에 내 자식, 뭐 아들, 딸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내 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학원을 등록을 한다거나 입시에서 합격을 한 학교에 등록금을 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펼쳐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나 또 원룸이나 어떤 계약 등을 등록하시게 될 거고 또 실제로 계약을 하는 일들, 부동산도 포함입니다. 부동산, 어떤 학원, 학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등록하고 계약하시고 실제로 생각해왔던 것을 준비하게 되는 날짜가 되고요. 이제 3월 7일 마지막 일요일 갑인일을 볼 텐데 천간 지지에 모두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병화일관 분들께는 장생지 환경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에 병화분들을 도와주는 글자가 또 들어왔죠. 이게 목이 들어와서 도와줄 텐데 실제로 일요일은 어떤 뭘 하러 가실 거예요. 뭐 시장 조사를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바빠지는 날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서를 끌고 옵니다. 문서를 끌고 오고 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계약들 저거 꼭 사고 싶은데 하면서 장바구니 담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인터넷에서 뭔가 물건을 봤던 건데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서 매장 방문을 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날이다 보니까 차를 사러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기 위한 그 이동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날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로 작게 정화일간 그려놓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무료 만세로 보는 법 공지 링크 제가 아래에 걸어놨으니까 그 첫 번째 고정 댓글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그거 클릭해서 한번 쭉 보세요. 핸드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 보시면 3월 5일에 이렇게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 변화가 있죠. 이때부터 신묘월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경인월. 경인월이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갑목이 계속 힘을 쓰고 있었고 신묘월에서도 이 3월 5일부터도 약 10일 동안 또 갑목이 아직까지는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기 때문에 갑목이 이렇게 힘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근처에 나가보면 뭐 저도 오늘 산책 나가보니까 벌써 산수유 꽃도 피었고요. 이제 꽃망울들이 제법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추운 게 다 지나갔어요. 다 빠졌어요. 자, 이제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해와 달 중에서 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무신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이제 지금 맞이하시게 되는데, 자, 무토기토 식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무신일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생지를 화요일날 맞이할 거니까 이날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이성과의 이슈가 터질 수 있어요. 이성운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어떤 만남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들, 미혼 남녀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은 날이에요. 예, 무토기토가 일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꼭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남녀 다 그래요. 남녀분들 다. 한자가 좀 찌그러졌네요. 남녀분들 모두 이 원숭이 신일에 놓이게 되면은 설레이는 거죠. 월요일부터 막 콩닥콩닥하고 옛날 헤어졌었던 연인에 대한 생각도 막 추억이 적고 그럴 수 있어요. 저녁에 낮 동안의 흐름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올라올 수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3월 2일은 이제 기후일이에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는데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월화 모두 내 아이들, 자식들의 일에 관련해서 이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에 운이 좀 더 강해요. 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업 일정, 학사 일정, 또는 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화요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화분들은 이 3월 1일과 3월 2일 중에서 3월 2일이 어떤 학사 일정에 대한 숙제 같은 것들이 좀 우르르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과목이 좀 더 필요하고 지도 편달이 또 이번 올해 학사 일정은 또 어떻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월화 모두 좀 집중력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일 있죠.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늘 해왔던 단순한 나의 일이 아니라 뭔가를 공부를 해야만 손댈 수 있고 뭔가를 조사를 해야만 내가 손댈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제 3월 3일도 보겠습니다. 3월 4일은 경술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면 정화분들은 여기서 이제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이날은 하시는 그 일적인 부분에서 골치 아픈 일들은 없어요. 근데 신유술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움직여서 했던 일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가 되고, 이 수요일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좀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은 내가 막 순차적으로 남들에게 나눠주고 배분을 한 일인데, 수요일에. 예,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그 일을 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수요일에 펼쳐지는 것들이. 그리고 3월 4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해일이고,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관성이 들어왔네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요. 이날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해가 들어왔잖아요. 해 속에도 갑목이 있어요. 해 속에도 갑목이고, 일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들, 불확실한 일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 네, 그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짜라고 들어와요. 즉, 어떤 일에 대한 뭐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또 1년 동안 해야 되는 미리미리 뽑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보시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가 지금 하나로 제가 지금 묶어져 있잖아요. 해, 자, 축으로 지금 묶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화분들에게는 내가 나서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타인에게 못 맡겨요. 타인에게 이관이 안 되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 경칩이 들면서 신묘월로 바뀌죠. 임자일입니다. 여기서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죠. 절지 환경에 정화분들께서 놓이는 날이에요.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직장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배우자보다는 직장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배우자와도 연관은 있어요. 지금 짝이 있는 분들. 내 배우자에 관련된 일, 배우자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일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던 일을 바꿀 수 있고요. 또 배우자가 없고 그냥 본인만 계신 정화분들, 남자 여자 그냥 통틀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자라는 게 방향을 바꾸는 글자예요, 진짜로. 이제 뭘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만할래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뭔가 서비스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중단 선언을 하고 업종을 정리하시게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왔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입시 시험, 특히 이제 뭐 무슨 고시 같은 거 준비하셨던 분들, 고시를 준비해왔던 것을 이제 종료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흐름이죠. 그다음에 3월 6일 토요일은 개축일이에요. 자, 여기서는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임묘지 날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정화분들께서 하시는 일에서 여유가 있어요. 생각도 많아지고 또 집중도 잘 돼요, 토요일에는. 그리고 이날은 말씀하시는 게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방송을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이 축이 모으는 일을 하거든요. 시선 집중이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티스트 그 업종에 계신 분들도 토요일에 어떤 열애서를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할 건데 이거 아주 대박 작품인 거예요. 작품에 대한 발표일을 이 토요일에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3월 7일 일요일은 갑인이 지금 들어왔죠. 갑인일인데, 그래서 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성이에요. 정화를 돕는 인성인데, 정인이 정관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에너지로는, 12운성으로는 정화일관 입장에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요거는 그 갑이 일단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갑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정화분들은 계속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제 힘이 안 나는 또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은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피곤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이게 운이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운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3월 7일도 그래요. 여기는 죽을 사찰서 사지라고 썼지만 그거는 이제 양간의 입장인 거고 우리는 지금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는 일진이다 보니까 갑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 다음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준비하고 사색하고 또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토익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다음 다른 입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 인터넷이나 학원 같은 데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날로 예상이 됩니다. 정화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이 아니라 주간 초죠. 주초에는 좀 산만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내 삘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이 좀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점점점점 목금토일로 가면 갈수록 집중도 잘 되고 생각 정리도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뽑았을 때, 이, 제가 동그라미 그린 요 글자, 요게 일간이거든요? 이게 무토 글자랑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들, 요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3월 5일이 경칩이에요. 신묘월이 시작되죠. 그리고 관성이 계속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이번 주간 운세는. 자, 세 개씩 또 묶어볼게요. 우선 무신일 3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첫날부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이 무토도 4, 5 밑에 이제 왕성해요. 그리고 신유술 때 조금 이제 빛이 어두워지는데 거기가 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여요. 그러니까 병사 임묘 이렇게 가거든요. 자, 보시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또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고 월요일에는 물론 힘을 내셔야 되죠. 힘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운대로 보는 거니까 운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환자가 있거나 실제로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무토분들이 내가 도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옆자리에서 계속 뭔가 에러가 뜨거나 뭐 계속 뭔가 일에 방해가 있어요.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로 가서 계속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3월 2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화요일이고 겁재가 기요일인데 이제 천간에 들어왔죠. 천간으로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에너지로는 이제 무토일간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식상관 운에 그 겁재 중에서도 내가 뺏기는 글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식상관 운이 펼쳐질 때는 내가 다른 거를 또 빼들어올 수도 있어요. 운적으로 볼때 이게 자꾸 겁재라고 해서 무서워하시는데 일진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이제 그 내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상호 교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겁재들은 근데 이분들은 3월 2일에 어떤 일을 나에게 할 거냐면, 아, 그렇겠네요. 이게 휴일이니까, 휴일인 경우에는 또 운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쉬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는 출근하시는 분들만 참고해 주세요. 어떤 일정이 있는 분들만. 그러면 3월 2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상관이잖아요. 지지가. 지지가 상관이다 보니까,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달래줘야 되고, 또 우쭈쭈쭈 해줘야 되고, 진짜로 우쭈쭈쭈 해줘야 되고,
이게 유가 말을 하는 입이에요. 말을 하는 입. 닦아줘야 돼요. 이 유를 우리가 닦아줘야 돼요. 근데 무토일관분들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으로서 말로서 그분들을 위로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 나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무적으로 위로하는 날, 위로하고 응원해줘야 하는 날. 예, 본인의 상황들은 아니죠. 그러면 3월 3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고 경솔일인데, 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술에서 임묘지 환경을 무토분들께서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이날은 이제 본인의 일, 본인의 일에서 좀 한 템포 쉬어가시는 날이에요. 예, 꼭 어떤 계속 일적인 거, 사업적인 얘기만 제가 해서 좀 운적으로 이게 설명이 좀 지려질 수가 있어서 비율을 조금 다른 거 들 건데, 개인사 중에서 연애하시거나 부부관계의 일로 표현을 좀 드리자면, 내 아이가 이날 나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꽉 막혀서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화를 할 때가 되어서 가족 간의 얘기가 필요한 날. 그리고 실제로 이 수요일은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잘 되는 날. 그러니까 벼르고 있던 분들은 속 깊은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오히려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대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더 멀다는 말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밖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안 해본 경우에는. 그래서 3월 3일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가족, 가까운 연인 꼭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술일이라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식상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가능해지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해 일이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정제가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딴 생각 했나봐요. 해수니까 편제죠. 뭔 정제예요. 그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해자축에서 이제 절태양으로 가게 돼요. 자, 신의 일에 우리가 상관과 편제를 만난 경우에는 일진을 또 어떻게 제가 볼 수 있냐면 아까 부모님도 아이와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어떤 바이올린을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악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공하는 게 있었어요. 공부가 아주 흥미가 있었는데 내 아이의 전공이 내 아이예요. 내 아이의 전공 학문이 방향을 바꾸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근데 기존에 공부하던 1년 정도 공부했었던 이 전공 과목이 안 맞대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는, 전공 방향을 전환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변화가 좀 많죠. 지금 인에서 묘로 갈 때 무토분들도 변화가 꽤 있어요. 드디어 내게 무거운 중책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누군가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드디어 내게 오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하고도 이렇게 조율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바뀌는 경칩이 들어왔습니다. 임자일인데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죠. 임자일이라서. 그 다음에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고 이제 태지환경에 놓이게 돼요. 부털간에. 이제 밤 11시 54분이라 제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낮에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는데도 참 안 될까요? 밤에만 해서 계속 녹화를 하게 되네요. 공진적히 제가 14시로 올려놨는데 고민입니다. 잠깐 딴 얘기 죄송합니다. 자, 무토 계속 할게요. 3월 5일 경칩. 재성이 위아래로 들어왔는데
이게 천간에 들어오는 게 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지로 돈게 정제죠. 그러면 이날 일진으로는 일단 월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전날 하루에 굉장히 적성에 잘 맞아요. 내가 지금 손대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적성에 잘 맞고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편제 정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토 남자예요. 무토 남자인데 금요일에 기존에 사귀고 있던 여자랑 계속 연애를 할까? 아니면 새로 또 끌리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분으로 내가 다시 연애를 새롭게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걸 직업으로 바꿔보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정말 내 일인 줄 알고 당연하게 했던 해왔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 목에 이어져서 내가 결정해서 바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바꾼다거나 전공을 바꾼다거나 그죠? 아니면 하는 일을 적성이 안 맞아서 분명히 바꾼다고 선언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일도 또 해볼만한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전 회사로 갈 것인가, 새 회사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월 6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개축일이죠. 그래서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12운성적으로 양지환경에도 이런 부분인데 드디어 안정이 됩니다. 토요일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 정제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두 가지 고민했던 게 좀 한 80%까지는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 정리가 돼요. 그리고 거의 등록 직전 단계로 생각 정리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중대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언하는 거는 토요일에 안 하실 거예요. 거의 80%까지 생각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3월 7일 가겠습니다. 갑인이라고 해서 목이 들어오게 되죠. 관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도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의 무토일관 분들이 놓이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의무적으로 드디어 의무감이 생깁니다. 일요일에 의무감이 회복이 되고 이제 좀 다운이 되는 건 있었을 거예요. 주중에 아, 일 나한테는 안 맞는데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다가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의무감이 생겨서 새 일을 하시게 되던 아니면 전 일을 하시게 되던 새로운 전공을 택하시던 전에 했던 전공으로 다시 돌아가시던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가시던 기존 회사로 가시게 되던 의무감이 회복이 돼서 제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시는 것이 일요일에 펼쳐지는 운입니다. 자, 부토일관 분들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운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죠. 자, 보시면 기토일간 입장에서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의 약 7일 동안의 운세를 보는 부분입니다. 3월 5일 경칩이라고 해서 절기가 또 바뀌죠. 여기까지는 경인월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신묘월로 달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어요. 세 개씩 제가 묶었죠. 우선 첫 번째 날인 1일, 3월 1일입니다. 자, 3월 1일은 어떤 날짜가 들어왔습니까? 무신일입니다. 무토는 기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천간에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관 신금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인월에서 묘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금이 또 약해지는 계절에 이렇게 상관이 들어왔죠. 어쨌든 일진만 한번 볼게요. 자, 일진. 자, 무신일에는 기토일간이 어떤 환경에 놓이는 날인가? 이거는 이제 12운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운성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생극재화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또 학설이 나온 부분인데,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겁재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인데 거리는 좀 있어요. 내가 좀 더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예, 지지에 들어온 게 상관이다 보니까 이날은 그 기토일관 분들 입장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성들과의 어떤 일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과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과 그러니까 이성과의 어떤 일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공론화되거나 또는 확대되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단어를 쓰자면 거짓뉴스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확장 또 뭐가 될까요? 소문 그죠? 소문이 사실은 역마를 끌고 와요. 역마라는 게 소문이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토일관들 입장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비밀 연애 중이더라. 주변인들과의 어떤 뉴스, 주변인들의 사생활, 카더라 하는 일들이 월요일부터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화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죠. 자, 기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내 친구 혹은 내 주변에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라던가 또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죠. 친구. 말이 좋아서 친구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인력이 보강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의 인력 보강. 혼자 일에 치여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화요일부터 인력 보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경술일이죠.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월요일과 반대입니다. 지지에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 수요일의 환경은 또 기토일관 입장에서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화요일이 인력 보강이 되면서 엄청 바빴다라고 하신다면 이날은 바빴어요. 이날은 바쁘고 3일은 좀 숨쉴만 해요. 그런데 이 수요일의 이슈는 나보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하 직원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자식과 해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전폭적인 도움 아니면 또 지지 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나 부하 직원이나 어쨌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조금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4일 볼게요. 목요일 신해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기토일관 분들 입장에서 태지에 놓이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또 운이 펼쳐질까요? 이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은 상당히 많지만 어떤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 내 자식의 학교, 뭐 입시 이런 거 관련해서 자식의 어떤 입시, 합격 소식, 기쁜 소식, 뭐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난다거나 어떤 보상, 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표가 나서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자, 임자일이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환경으로는 12운성으로는 기토일간 입장에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방향이 달라져요. 이 절이라는 것은 끊어지고 다시 또 다른 것과 이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여기서 이직을 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바뀌거나 혹은 전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손대고 있는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는 팀이 바뀌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뭔가 변화는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이 이과계통이었는데 문과계통으로 오늘부터는 바뀐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금요일입니다. 이제 3월 6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죠. 개축일입니다. 천간에는 뭐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개라고 그대로 발음대로 쓰고 있었네요. 자, 펜을 좀 바꾸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임묘지에 해당이 돼요. 들어갈 입, 무덤 묘자. 안 좋은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음간, 즉, 달의 입장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요, 이날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 예. 지금 입술조차를 제가 조금 삐뚤삐뚤하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나의 능력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계속 여유 없이 쪼임을 당했다고 보신다면, 토요일은 좀 숨쉴 틈이 많이 생기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적인 또 불충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자금도 돌리고 있고, 또 일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개인 시간이 남아도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이나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 즉, 금전적인 상승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도 심지어 내 통장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공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요일, 7일은 어떠할까요? 3월 7일입니다. 이날이 마지막 날이죠. 갑인일입니다. 천간 지지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기토일간 입장에서 바로 이 정관이 위아래로 다 들어왔어요. 자, 이날은 신체적인 에너지, 즉, 12운성적인 에너지의 환경지로는 바로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예. 죽을 때그 사자 맞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해가 아니라 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정관성이 사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식상을 펼칠 기회가 많다는 뜻이고, 또, 여기 토요일에 제가 여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에는 생각하고, 사색하고, 사유하고, 기토일간 입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재능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말로 가면 갈수록 기토일간 분들의 체력은 많이 떨어져요. 건강적인 체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것, 특히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좀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적인 능력도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고, 실제로. 또 기토일간 분들께 이 유가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일기는 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이 천일기거든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여기 장생지 환경 앞에 보시면 무신일이 있었잖아요. 무신일 천일기인의 글자가 여기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월운 자체는 좀 다운이 되지만 신체적으로 길한 날들이 이틀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간 운세 열심히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시간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간 또 일간. 바로 진행할게요. 계속 봐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재미있는 또 주간 운세 풀이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3월 5일에 경칩이 시작이 되고 신묘월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달이 다르다 그랬어요. 3월 1일, 3월 4일까지 경인월이고요. 여기도 갑목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성운동 지휘 아래 있는 거죠. 경금분들은 또 어떤 싱숭생숭한 마음이 또 생길지 한번 볼 텐데, 자,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3개씩 또 날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무신일 한번 볼까요?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무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인성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편인정인, 즉 월요일에는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경금은 여기 제가 조그맣게 적을 텐데 신유술 때 가장 왕성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딱 보이시죠? 신유술이잖아요. 걸록지예요. 경금일간 입장에서 놓이는 게 제법 괜찮은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괜찮은 일이에요. 내가 했을 때 방해도 없고요. 또 실속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에도 저 정도 일은 이 정도의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 그리고 또 아주 굵직한 일. 그리고 커미션을 받는 분들, 뭐 영업사원이나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괜찮은 호운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월 2일 기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일을 막 화요일에 더 열심히 하시겠죠. 경금분들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날 화요일에는 더 크게 내가 일을 소화를 하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예리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또 왕성하게 실제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보다는 좀 더 날카롭게 일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날도 아주 퍼펙트합니다. 아주 완벽. 네, 자꾸 영어 쓴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서 영어 쓰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제가 영어 못하는 줄 아시나 본데 여러분들만큼만 해요. 아주 잘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완벽. 되도록 한국말 쓸게요. 한국말 완벽. 수요일 보겠습니다. 자, 경술일이에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지금 놓인 날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날은 어떻게 되냐면 제왕지 때 버릇이 남아있는 게 쇠지예요. 제왕지 때 버릇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일진으로서는 내가 좋은 운을 받았다면 좋은 운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파워를 이렇게 뿜어내는 흐름이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게 수요일에 일어나요. 수요일까지 계속 월화수 같은 비슷한 흐름이에요. 실제로 내가 관리자고 내가 상사고 그렇다면 내 아랫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도움을 줘야만 되는 부분, 즉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 얘기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건드려야 돼요. 내가 일일이 손을 대야 되고 내가 일일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수요일에.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수요일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일일이 손을 대야 되니까 잔소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고요. 그러면 목요일은 신의 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해자축으로 흘러가죠.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지지로. 그리고 병사묘로 가니까 병장경에 놓이는데 3월 4일에는 이제 파워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요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 도움이 진짜 필요해요. 그게 목금 토까지 이어져요. 진짜 도와달라고 해요, 주변에서. 아, 나도 지금 막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 경금일관 분들 중에서. 내가 나서서 다 컨트롤하고 내가 막 지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은 굉장히 바쁘시겠죠? 자, 금요일 경칩. 드디어 신묘월로 바뀝니다. 자, 임수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가지고,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이제 퍼주는 게 한계가 놓인 거죠. 퍼주는 게 한계가 놓였고, 금요일에는 감정이 좀 바닥나서 냉정해질 수 있어요.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 아주 절친 있잖아요. 친구 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절교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그래요. 간단하게는 인간관계에서 이제 끝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무심했던 내 가족관계 중에서 내 아이에게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깨닫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없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금요일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막 정성 들여서 이 친구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아주 호구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에 그렇게 칼질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3월 6일 토요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날 이제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감정의 분출이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에요. 할 말이 있는데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가고, 임묘라는 게 그 에너지가 이제 쑥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진 건 아니고 에너지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 축이 모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할 말은 정말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해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죠. 누군가와 감정 싸움으로 가기 직전에 내가 안 터뜨리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나쁜 쪽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내가 실제로 적당한 시기가 왔고 이거를 이제 터트려야 되는 순간인데 못하는 거예요. 폭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비겁하게 등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정의를 향해서 내가 폭로를 해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게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날의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에너지를 삼키는 날이다. 그 다음에 3월 7일은 갑인인데, 갑인이 이제 여기 이 재성이에요. 편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방향전환을 하는 절지환경에 이 경건분들이 놓이시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랑 법적 문제까지 가야지, 내가 소송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걸 생각을 바꿔서 그냥 합의해야지 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내가 준비해놨던 어떤 선물, 서프라이즈한 기회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합니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 그 단절되는 흐름이 좀 많은데, 경금분들의 그 부분에서는 내가 친구라고 알았던 사람들을 인연을 단절하게 된다거나 실망해서, 아니면 또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기회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접는다거나, 또 변론을 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를 한다거나, 하려고 했던 것을 종료하고 일찍 단념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운적인 디테일한 해석이니까 한번 대입을 좀 해보시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봄이 들어왔으니까 봄이 파릇파릇한 이 봄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들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료 만세력 어플을 확인을 하셔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절기로 보는 부분인데 3월 5일에 경칩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이제 신묘월로 들어가죠. 앞에는 경인월이었고요. 그리고 이 날짜까지는 경인월에 속하는 간목이 활동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또 10일 정도 신묘월에 속하는 간목이 활동을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양운동을 하는 지금 구간인데 이 신금일간 분들은 양운동을 하는 라인이 아니라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음운동, 음용운동. 음운동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양과 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은 계속 팽창하고 말 그대로 봄을 향해 다 가는 그런 양적인 운동, 확장이라고 한다면 음운동은 수축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음운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신유술, 해자추, 임묘진 이렇게 3일씩 묶을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무신일이 월요일이에요. 3월 1일이고요.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금을 도와주는 게 토죠. 여기서 토가 이제 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무신일 여기서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 경금을 품고 있는 원숭이 글자 이 신유술 이제 겁재죠. 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12운성적인 이름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인 날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월 1일에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날이에요. 이것저것 정말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세 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욕심이 많아지는 날이죠. 실제로 욕심이 많아져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욕심 때문에 본인이 작은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가지고 손해를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죠. 그냥 하나만, 한 개나 두 가지만 하시라는 거죠. 한 개나 두 가지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실제로 원숭이 날에는 재주가 많이 펼쳐지죠. 근데 재주가 많다는 것은 그 재주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금분들께는 임묘진 달이 이제 본인 일간에서는 그다지 신체적인 활동에서는 유리한 달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예리해질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구간인데 3월 1일에 욕심이 많아진다. 예, 네, 저 스타트부터 좀 부정적으로 듣지는 마시고 어쨌든 아침에 7시부터 나갔는데 내가 선을 잘못 꽂아서 컴퓨터 선을 잘못 꽂아서 또 헤맬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혼날 수도 있는 부분 예,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2일 화요일 기후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여기서 유는 비견이죠.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위에 상사라던가 윗사람들 또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께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또 그 원래 해야 되는 목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은 화요일은 오히려 점수가 깎이고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월화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목만큼만 하셔야 되고 좀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소극적으로 임할 것. 예, 지금 신유술로 계속하죠. 수확을 해야 되는 가을입니다. 날짜가
계절은 봄이지만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금에게 있어서는 이 목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해서 소모를 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도 볼까요? 우선은 첫 번째 지금 글자 보시면 천간에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로 정인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12연성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분들이 관대지에 놓였다. 이것은 이제 수요일에 월화까지 소극적으로 일해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수요일에는 어디로 준비를 해서 나서게 되던 완벽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신금은 신금일간은 달의 해가 아니라 달이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맹활약을 할 수 있어요. 수요일에는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고 또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 드디어 발의를 하게 되시는 날이 돼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가지고 그동안 관문을 통과해 오셨던 신금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짠 하고 개봉박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날은 개봉박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것을 오픈하게 되는 뭐 상품을 발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어떤 것들을 드디어 이제 발표하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3월 3일이 그런 발표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개봉박두. 그럼 3월 4일은 이제 신의 일인데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상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날은 신금일간 분들께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특히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사보다는 저 비견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긴 하지만 가족사로 제가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날 일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흐름이 생기는 날이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다른데 이제 직장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또는 뭐 사택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사택에 있다가 본가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내 아이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새 집으로 옮기게 되는 흐름일 수 있고 아니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내 직장 동료가 드디어 새 보금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팀으로 가게 되거나 근데 목요일에 나 자신이 어디로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동이라는 건 잠깐 어떤 출장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단순한 환경에 있었고 또 어떤 그 기존 직장에서의 내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한다면 뭐 지하라던가 어떤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었다면 이날 목요일부터는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쾌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이 이제 경칩이에요. 경칩에서는 임자일이 이제 들어오는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또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일에 굉장히 치여서 지냈던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일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턴 같은 어떤 인력이 들어와요. 금요일이에요.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재능. 그동안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일이었다. 그러니까 뭐 문서 작업만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나의 분야는 이것만 했었어 라고 하신다면 3월 5일부터는 멀티가 되는 거예요. 양쪽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멀티 업무. 내가 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뭐 디자인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무기가 하나 더 생긴 날이고
이제 3월 6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이날 이제 그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신금일관 분들께서 실제로 이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저 토요일은 굉장히 괜찮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 본인이 하는 말에 무게가 실려요. 나의 언변에 힘이 실리고 계속 이제 어떤 일을 벼르고 있었던 분들, 아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에게 독립선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계속 벼르고 있었던 분들, 계속 어떤 상황에 눌려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날 토요일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괜찮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기 편한 날이고, 그동안 계속 이제 양보하시고 조용히 계셨다 그러면 이 토요일에는 힘이 생겨요, 실제로. 그럼 이제 3월 7일 요날은 이제 갑인이 들어왔죠. 천간지 전부 지금 이제 목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바로 재성이고, 지금 잘 나오죠? 정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적인 환경지에서는 신금일관 분들께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한 성사가 조금 더 내가 해야 된, 그러니까 불확실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다음 주에 어디로 가기로 했거나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던 일들이 다시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보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는 거. 자, 그러면 한 주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 위주로 보통 저는 제 운세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주의 테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 3일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이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 당해왔던 일들에 대한 변론을 하거나 또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일이 생기신다면 이날 토요일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운적으로 펼쳐집니다. 일적으로는 좀 바쁘실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도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고, 운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제 운세 영상 보시는 분들 그 누구도 부정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아, 서둘렀는데 벌써 또 자정이 넘었네요. 또 새벽이 됐어요. 자, 3월 5일 사실 순서를 조금 섞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개수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임수를 지금 마지막으로 녹화를 해서 아마 편집본에는 그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녹화를 할 때는 이걸 마지막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3월 5일이죠. 이게 경칩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신묘월로 바뀌고요. 그 전에는 경인월이에요. 경인월이고 그리고 둘 다 갑목이, 여기까지 갑목이 이렇게 애를 썼다가 또 다시 또 남아있는 갑목이 힘을 쓰는 구간입니다. 갑목이 뭡니까? 여기서 식상이죠. 그것도 식신입니다. 식신이 계속 천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겠죠, 실제로. 자, 신유설, 해자초, 김묘진 이렇게 세 개씩 끊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날로 무신일부터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 얘기 토는 이제 관성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임수분들은, 임수일간은 해자축의 가장 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유술부터 장생목이 관대로 갑니다. 그래서 장생지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편관이 들어왔는데 장생이 지금 놓였고 편관,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관과 인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 임수일관 분들께는 일진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조직, 또 사업,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이렇게도 이제 단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저 편인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 기술이에요. 테크닉.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저 인성이 그 융화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잘 지내게 하는 부분은 떨어지거든요. 즉 월요일에는 사람들과 좀 거리는 두실 거예요. 그런데 일처리는 정말 잘할 거고 기계처럼 일만 하실 수 있어요. 점심도 거를 수가 있어요. 정말 일 때문에 일 할 수 있어요. 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생이기 때문에 계속 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폭탄. 나쁘게 말씀드리면 일폭탄이고 쉬고 계셨던 분들도 일하시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쉬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취업이 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취업 소식이 들립니다. 일하러 오시라고. 실제로 좋은 부분이고 식신이니까 이번 주는 그냥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임수분들은 안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리죠. 일진은 좋다고. 일진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 기요일. 기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분들이 놓입니다. 자, 이날은요. 이 화요일 3월 2일은요. 조직에서 내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시선 집중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시게 되거나 상품을 발표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는 날. 보통 월요일에 회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날은 거의 회의는 아니고 회의에 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 거죠. 중대한 발표. 그리고 빛납니다. 실제로 임수분들이 빛날 일이 생기고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연예인이에요. 임수분들이 연예인이고 그러면 광고주분이 강하게 이 임수일간 이분을 무조건 나는 써야 되겠다라고 강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광고 안 찍겠다. 그게 화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임수일간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좋은 거죠. 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3월 3일 보겠습니다. 경술일.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거 참 고마운 말이거든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보다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일관분들은 본인 일관만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해놓고도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무심코 했던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다시 온세락에서 다시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경술일이에요. 이제 3월 3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자 관성이 또 들어왔네요.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날은 관대지 환경이 놓였습니다. 자 식신이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편인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월 3일에 하시는 일은요 지르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안 해본 일인데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생각해야지 라고 용기를 내시는 날이에요. 용기 내는 날. 그리고 또 앞에 나서는 날.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리고 투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투쟁하는 날. 내 깜냥으로는 아직 하기 어려운 일인데 수요일에 한번 해보겠다고 지르는 거니까 누군가와 거래를 하게 될 확률도 있죠. 어쨌든 이게 편인이다 보니까 하셨을 때 움직였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이 맞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용기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의 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해자축으로 가니까 걸록지 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 우선 4일은요 특별히 기술은 아닌데
나한테 떨어지는 일, 그리고 내가 맡은 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또 성적을 거둬요. 학생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어떤 시험을 치거나, 또 학교에서 어떤 모의고사가 있거나, 아니면 개학을 해서 간단한 쪽지 시험을 쳤는데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낸 거예요. 또, 주변의 기대가 커지는 날이기도 해요. 이게 해가, 해 속에도 갑목이 있어요. 식신이 떠들어 있죠. 그래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게 리드를 해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자일을 보겠습니다. 3월 5일 드디어 달이 바뀌죠. 신묘로 바뀌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여기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 해자축 때 겨울에서 가장 왕성해요. 왕성하고 신유술 때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조금씩 올라오고. 그래서 3월 5일 이 임자일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힘을 자랑하게 돼요. 힘을 자랑한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거나 소심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금요일에는 제대로 자신의 그 역량을 또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부분이죠. 조금 앞서가셔도 되세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임수분들. 지금 하시는 게 본인의 촉이 세상에 먹힐 때예요. 예를 들어서 작가거나 아니면 작가 말고도 뭐 영화 감독,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가 또는 지금 무명 시절을 묵묵하게 견디고 계시는 배우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때 3월 5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나의 재능, 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나의 잠재성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찍어뒀던 영상 필름을 누군가에게 가져가서 잠깐 보여줬는데, 이날. 그게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괜찮다. 너에게, 당신에게 다른 작품을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임자일에. 이미 또 자가 이미 정을 끌고 오고 재성을 끌고 오고 정재를 끌고 오고 그리고 자는 자라는 글자는 여기서 또 뭐가 됩니까? 겁재니까 내 주변 사람들 것을 내가 이 식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운을 살짝 내 것으로 몰래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는 옷걸이 같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잠재성을 한번 끌어내 보시죠. 다른 사람 눈에 들수 있습니다. 이제 3월 6일 보겠습니다. 개축이죠. 개축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겁재 정관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걸록지 제왕지를 거쳐서 제왕의 버릇은 남아있지만 쇠지 환경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 이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은 달도 받겠지만, 인기 괜찮아요. 특히,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남 미녀로 비춰질 수 있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시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정관이다 보니까 좀, 힘이 있는 분들께 내가 눈에 들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지금 천간에 든게 겁재잖아요. 임수분들께 그간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얘가 이제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축이 아니라 해 자를 거쳐서 온 부분이다 보니까, 혼자 계셨던 분들, 혼자서 외롭게 계셨던 분들, 그동안 어떤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있던 분들, 드디어 자기의 친구가 생겨요. 나와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 내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 7일 마지막으로 볼까요? 갑인. 목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전부 식신이 들어온 거죠. 천간지지. 식신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은요, 조금 쉬어가셔도 돼요. 쉬어가셔도 되는데,
표현력이 조금 떨어지는 날이에요. 표현력, 그리고 용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일요일에 좀 게을러질 수가 있고 늘상 하던 일들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호랑이의 날이다 보니까 또 눈앞에 물건이 있으면 그걸 잘 보고 피해서 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이게 꽈당하고 방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잘 치워주시고. 그리고 1번 분들은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표현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위아래로 지금 이 식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에 해당하는 인성이 계속 한 주 동안 폭발적으로 힘을 쓸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학업의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평상시 잘 보이던 문제, 평상시 내가 잘 풀던 분야가 이날 시야가 흐려지는 것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그냥 좀 쉬어주시고, 자, 월화수목 쭉 갔을 때 월화 되게 바쁘죠. 바쁘고 또 특정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잠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누군가에게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특히 금토 이어집니다. 자,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은 항상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일기예보처럼 모두에게 모든 분들에게 일진 일기를 적으면서 제가 가져왔던 노하우들을 조금씩 풀어드리는 부분이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씩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일간 운세 또 기대해 주시고요.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지킬 수 있도록. 새벽에 또 올라갈 테니까 즐겁게 또 봐주시고요. 다음 일간으로도. 자, 이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료 만세력 어플을 돌렸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한자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3월 5일에 경칩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크게 들어와요. 그 전에는 경인, 월이고 갑목이 힘을 쓰고 여기까지죠.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또 같은 갑목이 힘을 쓰지만 여기서부터는 신묘월이라는 거. 이렇게 달이 바뀝니다. 운세는 또 어떻게 또 이런 공식에 의해서 또 움직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신유술로 묶었던 이 3일 동안 중에서 첫 번째 날이죠. 무신일을 보게 되면은 무토는 여기서 보시면 관성이에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임수가 겨울에 왕성하고, 자, 개수는 그 반대 운동을 하거든요. 겨울에 왕성하니까 그 가을 글자가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왕성했다가 봄에서 임묘진에서 묘에서 죽어요, 임수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거든요. 묘에서 장생을 하고, 생을 하고, 반대로 신에서 개수가 죽어요. 자, 이 흐름을 보셨을 때 바로 죽는 자리, 사지가 이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환경지가 되는데 개수분들께서 이날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철학가. 철학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학가가 되고 또 결혼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갑자기 월요일부터 아주 감성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떨어지는 날개만 봐도 이렇다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면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날 시인이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는 업무에서 갑자기 흐르는 봄을 느끼면서 또 눈가가 촉촉해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보고 싶었던 책이 생긴다거나 독서를 생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서점도 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싱숭생숭해지는 거죠. 이 신금 속에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경금이 나를 도와주는 글자고요. 여기서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수가 너무 망한 분들은 이 임수가 나를 또 빼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월요일부터 좀 시인이 된다는 거, 또 생각이 또 촉촉해지면서 많아진다는 거,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분들께, 특히 개수분들은 최근에 방향전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테니까 월요일에 그 약간의 생각정리, 또 차분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3월 2일인 화요일은 기유일이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12운성이라고 보는 환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개수분들께서 이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돼요. 자,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 어떤 생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을 하시던, 놓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개수분들 거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화요일에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서 가고, 또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한 가지만 하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누가 나의 하는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학생인 경우에 더 그런 거죠. 학생인 경우에 그 나를 지도해주는 어떤 그 위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의견을 내고 싶지만 그냥 그 선생님 의견에 따르는 거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일을 내가 감내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3월 3일 수요일은 경술일인데 여기서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자, 병지 환경을 거쳐서 이제 수요일에 그 이 술일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개수분들께는 이날이 아마도 겨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겨울이 끝나고 저희가 경인월을 보내고 바로 딱 이 마지막 라인에 있는 날짜들인데 내가 하려고 아침부터 벌려놓은 일이 있어요. 가볍게는 설거지, 뭐 집안일, 아니면 직장에서도 수요일 출근해서 아 오늘 오전에는 요걸 해야지라고 이제 일부러 딱 놔둔 일이 있어요. 신경 써서 정리해둔 우선순위의 일이 있어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우선순위의 일이 있는데 이게 술이 딱 들어오면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 내 라인에 꼭 직장 그 동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마감이 돼요. 오후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인데 오전에 타닥타닥 해주는 거죠. 즉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3월 4일도 보겠습니다. 신의 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이날은 환경지로 12운성으로 재왕지에 놓였다라고 개수일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날인데 실제로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요 불기운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단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이날 재미삼아서 복권을 샀습니다. 목요일날 예. 어디 편의점을 가셔서 복권을 사거나 소액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5,000원씩 공돈이 생깁니다. 요거는 그냥 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막 다 사지는 마시고 이렇게 될 만한 분들이 있어요. 개수 중에서. 목요일입니다. 3월 4일날 복권 사세요. 만약 꼭 사고 싶으시다면. 단 이 화기운이 없는 분들이어야 돼요. 화기운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 임자일입니다. 경칩이 들어와서 이날부터 이제 신묘월로 들어가죠. 자, 이날이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우선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지만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지로는 이 십연성적으로 걸룩재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이날 이제 마지막 업무를 하시는 부분인데, 거의 친구들 중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글자거든요. 그리고 걸럭지 환경이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원래는 다른 일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 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에 본인은 일을 잘 하실 거예요. 본인은 전혀 뭐 누군가를 방해를 한다거나 뭐 일처리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내 일을 회방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겁재. 내 일을 회방하는 다른 이가 들어와요. 금요일에. 그래서 다 된 거를 괜히 말을 이상하게 가지고 일을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일의 마지막 부분을 망쳐놓는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언변으로 인해서, 특히 서비스업 같은 거 있잖아요. 손님의 그 비위를 잘 맞춰드려야 되는데 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옆에서 거들면서 한다거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도 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의 운이고요. 그럼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되겠죠. 그분들하고는. 내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조심하려고 이 운세를 지금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월 6일은 개축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 금요일의 일들이 토요일에 만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예요. 금요일만 그런 거고, 토요일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일에서 내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언변도 힘이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전에는 집중이 잘 안 됐던 일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자꾸 까먹어요.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기억력도 높아져요. 공부가 잘 돼요. 집중도 잘 돼요. 집중력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6가지 일주 다 있죠? 개수분들? 좀 화이팅 하시고, 토요일 좋을 거예요. 토요일 즐기시면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날입니다. 기억 안 나는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실 것 같고요. 자, 3월 7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이 들어오네요. 정관으로는 상관, 지지로도 상관, 이렇게 상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개수분들은요, 굉장히 그 기분이 진짜 봄바람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내가 소풍 가고 싶고, 뭔가 맛있는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 속에도 병화가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불균이 없는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7일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드디어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했던 일들 있잖아요. 밀린 공부, 뭐 밀렸던 것들, 내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인데 미루고만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일요일에 하게 돼요. 대청소도 마찬가지, 또 어떤 뭐 영수증 정리라던가,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친정에 자주 못 가거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디 방문을 못 하고 있었던 일가 친척분들이 계시다면, 이날 일요일에 오랜만에 방문을 할 수 있고, 또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인기를 위해서 또 이제 대인관계 유지를 하시기에 갑인일은 아주 매력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주도해서 가시는 거고요. 누가 가자고 해서 끌려가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요일에. 내가 주도해서 갈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 집중력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운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초반에 얼마나 참 이 유튜브 시작할 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밝아졌죠. 점점 좋아질 겁니다. 살찌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